안녕하세요 여러분, 타이니팀입니다. 이렇게 제주 플레이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저는 지금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 제일 저렴한 호텔에 와 있어요. 근데 보이시나요? 여기 보면 예약했을 때 조용한 곳으로 달라고 해서 원래 반대쪽은 펍이나 바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잘 때 조용한 곳에서 자고 싶어서 최대한 먼 쪽으로 달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울리구 당이 작은 평수예요. 감옥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근데 감옥치고는 액자도 뭐 걸려있고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친구들끼리 오거나 두 명까지 자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혼자 왔을 때도 좋아요. 여기 지금 플레이스 호텔은 하루에 묵는데 3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따로 뷰는 없어요. 저쪽에 바다가 살짝 보이는 바다가 보이네요. 아무튼 바다는 안 보이는 쪽인데 성산 일출봉에서 가깝거든요. 플레이스 호텔이요. 성산 일출봉 뷰는 여기서 만원만 추가하면 4만원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완전 스탠다드 제일 저렴한 3만원짜리 방인데 괜찮아요. 일단 침대도 푹신푹신합니다. 그리고 에어컨도 다 있고 커튼도 있어서 커튼 치고 자면 아침 저녁인지 모를 수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제 방 3만원짜리 방 치고는 일단 나쁘지 않고 화장실도 깨끗한 것 같아서 일단 괜찮습니다. 만약에 친구들끼리 오거나 커플들끼리 오면 어? 이거 뭐야 유리창 다 보이잖아. 근데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귀마개도 있으니까 뭐 씻을 때나 뭐 화장실 이용할 때도 귀마개 끼거나 노래 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민망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한 화장실도 한 1평짜리 화장실이 있다는 거 한 화장실이 1평이고 여기 침대가 2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3평? 여러분 이렇게 3만원짜리 방에 있을 거 다 있어요. 일단 헤어드라이기랑 그리고 제주도 하면 삼다수죠. 삼다수랑 비누. 와우. 아무튼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수건도 있고 타월도 충분히 있고 제주도 성산 쪽에 오시면 이 호텔 한번 와보시는 거 일단 추천해드립니다. 친구들이나 커플이나 혼자 와도 정말 추천하는 그런 가격입니다. 아무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3만원짜리 방은 여기였는데 요번에 에브리띵 여기에서는 성산 일출봉이 보여요. 밤 11시거든요 밤에는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. 이제 제 호텔로 가볼게요. 따라오세요.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이에요. 원래 저기에 있었어요. 제가 저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으로 갈 거예요. 저쪽이 바로 성산 일출봉이 있거든요.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. 아무튼 이번에는 4만원짜리 방이고요.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펍도 있어요.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패스. 빵집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. 여기 보니까 아침에 요가도 할 수 있어요. 3, 2, 1. 만원에 차이지만 제발 이렇게 4만원짜리 방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짜잔. 밖에도 보여요. 이렇게 있어요. 아무튼 이 커튼도 저녁이니까 칠게요. 네 여러분 이렇게 저번 제 방은 3만원짜리였거든요. 4만원짜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만원 더 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4만원짜리 할 것 같아요. 일단 화장실 위치도 그렇고 만원의 행복. 이 만원의 행복을 받았어요. 저기 성산 일출봉이 보여요. 대박이죠. 확 트여서 좋습니다. 네 이렇게 여러분 플레이스 호텔의 최고의 장점은 감성이 있어요. 그리고 혼자 와도 게스트하우스 가격에 호텔을 누릴 수 있어요. 4만원짜리 방에는 발코니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확 트였다고 해야 되나?
뭔가 위치가 더 좋아요. 아무튼 플레이스 호텔 다 보여드렸는데 어때요? 3만원짜리가 좋으세요? 4만원짜리 좋으세요? 저는 일단 추천해드립니다. 여기 제주 성산에 있는 플레이스 호텔 오셔가지고요, 이렇게 좋은 감성도 누려보시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하세요. 아무튼 여러분, 타이니TV였고요,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